여기에서 불박천은 좌회전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교차로 안에 꼬리 물기가 돼 있었습니다. 꼬리 물기 돼 있는 차들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못 가고 차들이 좀 빠져주고 그리고 불박천 공간이 생겨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려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불박천은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자 좌회전 신호로 들어왔어요. 좌회전 신호 들어와서 이제 갈 겁니다. 좌회전. 근데 여기 꼬리 물기 들어온 차들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공간이 좀 생기면 가겠죠? 자, 조금씩 해서 옳지. 차좀좀 빠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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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나 들어가고 있는데. 자, 저차 워크 들어오면 어떻게?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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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다시 저 오토바이는 어디서 달려오고 있나요? 자, 이미 나는 좌회전 신호예요. 네, 여기 원래는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꼬리 물기 들어온 차들, 요 차들이 아니 여기서 계속 들어와서 오면 안 돼요. 나 가게요. 빵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오토바이 여기 있네요. 오토바이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는 꼬리 물기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오토바이 여기 보이네요. 예, 저 뒤서부터 이 갓길, 길 가장자리로 달려옵니다. 나는 내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 신호 보세요.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잖아요.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예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와이프가 임신 중에 잠시 외출하고 오는 길에 오토바이랑 사고 났습니다. 갑자기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아이고. 근데 오토바이 자기가 우회전하려고 그랬대요. 아니 우회전을 그렇게 해요?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했습니다. 아, 도망갔다네요. 경찰서에 접수했고요. 떨어졌던 헬멧을, 아마 헬멧을 나중에 벗어서 거기다 놔뒀을 모양이죠.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너무 놀란 상태인데, 지금 임신 중이라서요. 어떤 치료 뭐 이런 걸 못해요. 그런데 혹시 저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과실이 있을까요? 걱정돼서 문의를 남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렇게 달려오는 거 어떻게 피해요? 저 오토바이 100% 잘못이죠.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데, 저 가는데, 예, 이렇게 달려오는 걸, 이걸. 완전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사고에서 뺑소니. 잘못 전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겠죠? 우리도 임신부라서 네, 깜짝 놀라 진료 중입니다. 지금 엑스레이도 못 찍고 약물 치료도 안될 텐데, 어떤 치료 받고 계신가요? 진단은 몇 주라고 그러나요?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꼬리 물기 때문에, 네, 꼬리 물기 때문에 그 꼬리 물기 그 사이를 뚫고 이제 가던 중에 사고 난 거고요. 빨간 불이었고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생체백 신호 위반이죠. 오늘 6월 1일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병원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선거일이라서. 그래서 응급 진료하는 산부인과 초음파로 태아 상태만 확인한 게 전부입니다. 아, 태아는 괜찮나요? 이거 이제 태아가 제일 중요하죠. 엑스레이 약물 치료는 불가능해서 다방면으로 진료받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인이 느끼기에 크게 위쪽으로 다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심적 걱정이 큰 듯합니다. 진단 결과는 정확한 진료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기 때문에, 애기가 괜찮어. 애기는 괜찮대. 예, 여기서 이렇게. 애기가 괜찮다니까, 어휴. 안 돼요, 한숨. 그러면서 지금 나 아픈 거 몰라요. 그리고요, 어제 오후에 제 긴장, 바짝 긴장되고, 애기 때문에 나 아픈 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막, 어깨 이런 데가,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것뿐만 아니라 내 몸도, 여기서. 자, 이따 가는데, 예! 엑스레이는 못 찍더라도 정형외과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가셔갖고요. 네, 내가 아픈 부위를 말씀하세요, 의사한테. 목이 뻣뻣하다, 어깨가 뻣뻣하다, 손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임신 중인 거 말씀하시고, 그러면 태아에게 지장이 안 가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할 때도 태아에게 지장이 안 가는 방법으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치료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고질병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치료를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태아에게 지장이 안 가는 그런 치료를 쭉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산 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죠. 지금 내가 크게 부러진 데는 없어. 그러고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출산 이후에 이게 여기 많이 아픈데? 그럼 인정 안 해줘요.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데가 어디 어디라고 진료차트에 꼭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그 진단서 받으셔서 그 진단서에 엑스레이는 촬영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까지 기재를 해주죠. 임신 중에는 엑스레이는 촬영하지 못했지만, 이제 환자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호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진단을 이제 몸으로 뭐낼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치료가 필요함. 이런 진단서, 소견서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시고요. 상대는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처벌이 진단 한 2주 정도 나오겠죠? 네, 2주 정도.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 대인 뺑소니가 크죠. 대인 뺑소니. 진단서가 있어야 대인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아픈데 그냥 참고 진단서 없으면은 대인 뺑소니는 빠집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 빨리 자수하세요. 그리고 아기에게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그 임신 중이신 피해자분, 빨리 몸이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